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늘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무더위 속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근심들을 가지고 요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육신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함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늘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더욱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시 교회에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교회에 완전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10편 말씀입니다. 10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그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은 우리 인천계양교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를 태우거나 또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을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가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모없이 답답하고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근심, 걱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자유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심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 근심을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근심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더 키워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근심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내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의식주죠.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이것같이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지 위에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이제 부모들도 걱정하고 본인들도 걱정이 되는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자녀로 인한 근심이 있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그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심도 기간별로 따져 보자면은 일회성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안고 가야 하는 지속적인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에게 생겨날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때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러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근심에서 헤매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 대부분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근심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이제 꿈꾸고 있는데 가끔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들, 또 의식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는 그런 근심들을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소멸시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들은 더욱 더 키워가므로 더 많은 일들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독일도 거의 비슷한 숫자인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인들이 약 29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청년도 있었고 어떤 아내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보낸 부모나 아내들이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장병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 놀라지 마세요. 백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총칼에 죽는 숫자보다도. 이 마음의 근심 걱정함으로 인해서 심장병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그 염려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 할 일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다 보내요. 언제요? 오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정작 해야 될 일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할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는 인생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걱정과 염려는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들이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자분들은 봉숭아 아시죠? 봉선화봉선화를 가지고 잎을 따고 또 꽃을 따 가지고 돌멩이에 얹어 놓고 탁탁탁탁 다져서 그걸 손톱에다가 올려야 안 올려요? 손톱에 올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비닐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 놓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색깔의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들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봉선화 잎을 올려놓지 않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봉선화의 이 잎이 우리 손톱에 항상 올라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그 올라와 있는 것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뇌는 근심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근심과 걱정이 너무 크게 다라면 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됐을 때내 인생에 올바른 지도자, 안내자, 그리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귀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게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시편 107편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냐면은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유능한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게 되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제 그런 시간이 무려 7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국가적인 근심 걱정이죠. 주권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국가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그 기간이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여러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신 이후에 에로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내적인 영혼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 10편 107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근심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결국은 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으로 인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지하고 있는 근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떠한 이후로 말미암아 근심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은 쭉 읽어 가 내려가 보면요. 네 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편 107편 6절이그 말씀이 있고 또 13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지셨습니까? 여와께 부르지즘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지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누구에게 부르지셨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그 근심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연거포네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파도가 물러갔다가 다시 밀어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근심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시편 107편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과거에는 바른 길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릇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로살렘 성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이 에로살렘 성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릇된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에게로부터 징계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더큰 그릇으로 더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근심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원 3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30장 7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참 근심이 많은 것이 있는데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도 의식주로 인해서 근심이 있고 너무 부자가 돼도 이 물질 때문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근심이 많은데 근심이 없을 수가 있, 없는데 그 근심 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찬송해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니. 우리 영혼에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기 성경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욕기 5장 17절입니다. 욕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 그러한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멸망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비록 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못하고, 종교에서 1등을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그 학교에서 누가 제일 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비록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고, 많은 급별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아이템을 잡지 못하고,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흙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영혼을 다시 취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 옆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뽑는 순간 이 선풍기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가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것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라고 했을 때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으로 맞으러 가셨어요? 기도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공고사직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가운데 또 이력서를 내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밖에 나가시거들랑이요. 덥다고만 하지 말고 이 더운 여름날에도 살아가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은 자기가 경작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기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윤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합니까? 설마 참새라고 말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훨씬 귀하죠. 예.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뽑아서 할부도 안 끝났는데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냈는데 필투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차를 걱정할까요? 아들을 걱정할까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아들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무슨 걱정을 할까요? 차가 부서진 것을 걱정하겠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 부서진 거 속상하지. 하지만 너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한 것으로 아빠는 족하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27절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키를 한 치라도 더 크게 할수 있느냐? 생명을 단몇 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임종을 자주 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박동이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하루라도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분 오늘 넘기기가 힘들겠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주를 정복하고, 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선풍기가 요즘은 1단에서부터 24단까지 나와요. 선풍기가 여기 좌우로만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 좌우로 회전을 하잖아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코드를 뽑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향만을 향해서 바람을 불어내는 선풍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재로 속력도 그리고 방향도 여러 각도로 바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도가 뽑히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도미노 게임 아시죠? 블록을 쫙 세워 놨는데 가장 앞에 있는 블럭이 하나 딱 넘어지는 순간,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 쫙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에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을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다른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싸우고 난 뒤에 그런 속으로 생각하시죠.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한마디 하지 말 걸.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요즘 이 날파리 많이 생기는 시즌이죠. 날파리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음식을 해먹지 않으면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집에 들이지 않으면 날파리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음식을 해서 먹었으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걸 바로바로 처분하는 것이 처리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마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0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자, 접어보셔요. 제가 수갑이 채워지고, 또 발에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기둥에 묶여 있고, 그리고 철포덕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 누가 봐도 근데 거기가 교도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근심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은 이에 예,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다니엘이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찾게 되죠. 이 에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율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은 왕족 출신으로서 이제 왕궁에서 그래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를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절 다시 보면 긍율과 사유하심이" 이 사유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하심이 있고, 이는 우리가 죽게 피하겠다는 것은 반항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려고 했지만, 은 이스라엘은 반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선전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항목들을 기록해 주셨죠.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서 열방에 흩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 샘플로 바벨론에 처음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에로살렘에 돌아와서 계속 살았을 텐데 그들은 그 이후에도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AD 135년에 로마의 하디레누스 황제가 측령을 발표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근심 걱정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불순종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아, 아직 나는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특별한 징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더큰 근심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어렸을 때 보면은 고무줄 놀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보셨죠?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니까 어땠어요? 지금도 고무줄 놀이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그거 왜 하냐고 그럴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앞에 그렇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구슬치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딱지치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딱지를 내가 반드시 먹겠다. 저 구슬 내가 반드시 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해질 무렵 5시에 운동장에서 구슬치기할 테니까 봉쇄 현금을 나오셔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왜 그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서는 무엇을 합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고, 농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참별 의미 없는 것으로 허탈한 것으로 여기듯이 그렇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익한 것에 하나님의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저 보시죠. 자, 의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간단하게 에. 뭔가 음료를 한 잔을 드리고 난 뒤에 의사를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환자를 의사 앞에 내어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의사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대접하느라고 정작 환자는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음식 말고요. 누구 아픈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죄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많이 해주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39절입니다.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발을,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리아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냐면은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어떤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까? 잡채도 하고, 팔보채도 하고, 불고기도 굽고, 삼겹살도 굽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 겁니다. 마음이 분주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근심이 됐는데 또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자기는 바쁜데 여동생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렴. 이럴 줄 알았는데,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어보세요. 제가 80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1번 천만원. 2번 1억.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글쎄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마르다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배에 들어갔던 그 음식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이 식욕은 발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 요즘 얘기하면, 옥수수 한 개만 있어도 족하다. 옥수수 한 개만 있어도 족하다. 살 집이 있고, 일정하게 수입이 있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고, 할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족하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느라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이제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근심의 도미네 현상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다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정의 힘이, 가세가 기울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이 근심이 커져 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멸망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참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2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말씀하기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순종한다는 것은 저도 해보면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그러면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어떤 분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럼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짜장면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습니다. 근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는데, 회식하러 가자고 합니다. 술 마시러 가자고 합니다. 안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인천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상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줄어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셔서 더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근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근심의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선한 말을 듣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선한 말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시편 107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882페이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회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근심 중에 소망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를 발견했죠.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놓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되돌아보니까 자문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놓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내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 그들을 즐겁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마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억울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말은요, 위축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고난을 극복하고요, 선을 이루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한 말을 들어서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근본적인 유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래 전에 미국의 중서부의 한 변호사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 친구가 자살을 할수 있으니까 칼이나 가위 날카로운 도구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변호사가 자기가 쓴 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 변호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생겼던 것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이 변호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의 큰 용기를 얻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있는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우울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왜 우울하게 되냐면 자기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뭘할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또 고단백의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그 환자에게 어떠한 처방을 하느냐면은 가장 먼저 고단백의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잘 먹을까요, 굶을까요? 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치가 낮아져 있고 그리고 단백질 필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우울감의 이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떨어뜨리는 게 무엇이냐면, 고단백질 음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내가 좀 우울감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요, 수육을 좀 해서 드신다든지, 고단백질 음식을 잘 드셔보세요. 그러면 신체에서 그 우울감을 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그러한 우울감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우울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딱 보면은 신앙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11구역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신앙의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모임에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인지, 이뤄진 상태인지, 종의 위치에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육신에,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해 줌으로써 단백질 피술치를 높여줌으로써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단백질 음식이 무엇이냐면 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살짝 이렇게 물어보셔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셔요 옆에 사람이 없으 저를 보셔요 저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제, 성경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나요? 대답을 못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이 말씀을 읽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잘해 가지고 음식을 남편이 잘 먹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먹어서 좋고 힘을 얻으니까 더 좋고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또 벌어오니까 더 좋고 그런 것처럼 내 신앙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울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활기차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교훈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저를 보시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고,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도 이 몸에 있는 독을 좀 해독을 하겠다고, 이 꿀물만 먹고, 십 며칠을 제가 경주 안강에 있을 때 했습니다. 신몇줄 했으니까 중간에 주일이 끼어요, 안 끼어요? 끼잖아요. 꿀물 한 컵을 단상에 앉아서 마시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오로지 꿈이 뭐냐?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요하 근데 집에 가면 음식을 해야 하네요? 제가 디톡스 한다고 가족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음식을 보면은, 와,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따뜻한 쌀밥에 묵은 김치 하나 탁 얹어서요. 한 입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이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필요하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은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우울감을 떨쳐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개항교회에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은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계속 문자가 와요. 우리 영유아부 자매님들이 주축이 좀 돼가지고 한 주간 말씀 읽은 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에 제가 그 자매님들의 눈빛, 행동,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찰해 봅니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달라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범한 죄가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이 있고, 또 징계를 받아서 이게 마무리가 될것 같으면은 징계를 받아 버려야 이제 모든 것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에게 내게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쌓아 두게 되면은 또 그것까지 불편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근심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니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옹고를 준비하고 많이 묵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걸 경험해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징계하기까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앞에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어 보게 되면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보면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혼자 다니는 것이 참 불편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애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라이븐,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로 인한 그 근심이 막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참 못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지금 살아계셨다면 참 좋았을텐데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렸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스크라이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느정도 헤아리게 된겁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주님은 우리의 제 집만 져주실까요? 내삶 가운데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은 져주지 않을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내죄 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근심 걱정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심 걱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쓰고 있는데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그 집에 가셔서요. 찬송가 487장을 한번 불러보셔요.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속 한번불러보세요못 부르면요. 이 가사를라도요. 써가지고요. 쭉읽어보세요 저도 그 가사를 쭉 써봤어요. 아, 부끄러운 거예요. 근심 걱정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러한 반성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장 넘기시면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어떠한 고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죠.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나도 너처럼 짧은 생을 살아봤다. 얼마나 힘드니.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 그러니 너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이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이 많아 가지고 참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낮에 근심할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근심을 해야 되는데 접어보셔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자느라고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송한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 놀고 있는 사람, 피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내기를요, 새벽 4시부터 달리 뜰 때까지 한번 해보셔요. 뭐를 쪄야죠, 뭐를 심어야죠, 또 다른 논에 가서 심어야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근심 걱정할 시간 이 있어요, 없어요? 베개에 대자마자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 때가 돼도 할 일이 없고, 저녁 때가 돼도 할 일이 없고, 그러니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죠. 아유,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집은 뭐, 논도 없고, 밭도 없고요. 예, 오늘 저녁에요 오늘 오후에 가셔서, 베란다부터 해서 화장실까지 청소 촥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땀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바닥이 막 바짝바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님들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요. 여보 차를 끌고 세차장에 좀 같이 갑시다. 왜? 내가 당신 냉커피 마시고 옆에서 푹 쉬고 있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차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다 세차를 해줄게. 깨끗하게 세차를 탁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옷방도 있잖아요. 드레스룸도요. 다 먼지 다 제거하고요. 깔끔하게 각 잡아서 쫙 해놓으셔요.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 한번 쫙 해보세요. 3년 전에 넣어놨던 것까지 싹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이제 그런 걸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안피곤하죠 그래서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으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벼슬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벼슬에 올라설 수 있을 만한 자기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남이 왜 나를 몰라주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 남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어제는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내일은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면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근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잠원 2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은 양떼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떼의 마음을 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에 대한 그런 근심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또 하반절에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모든 근심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큰 축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죄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이제 생활의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셨지만은 생활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가는 삶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 합당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근심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자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일곱 가지 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죽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근심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근심은요.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도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할까 이런. 염려를 우리는 쉬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감으로써 정말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 근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과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염려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에 저희가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계양교회의 가정가정을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